엠쌤의 디자인 강의 노트 3D Max Basics. 이번 시간에는 Opacity Map과 Light 그리고 Shadow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pacity란 뜻은 불투명함, 불투명도를 말합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에 보시면 Opacity라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 투명하거나 불투명한 것을 나타내는 게 Opacity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플레인을 한 장 깔도록 할게요. 항상 뭔가를 깔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얘를 저 0,0,0에 놓으라고 했고요. 자, F3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스무드 하이라이트가 되고 F4를 누르면 Etched Face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다가 Material Editor에서 자 Diffuse Bitmap 이용해서 자 이런 잎사귀 모양의 이미지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잎사귀 모양인데 이 잎사귀 모양의 크기가 얼마예요? 605에 583 픽셀입니다. 자, 오픈. 다음에 적용하고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미지 사이즈가 얼마였어요? 자, 583에 605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그먼트는 1과 1로만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자, 어떻게 됐어요? 플레인하다가 지금 나뭇잎의 모양을 매핑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옆에 보시면 어때요? 요렇게 검정색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학생들 보고 나뭇잎을 모델링해라 라고 하면은 이 모양을 따서 그립니다. 하지만 나뭇잎이 나무에 너무 많이 붙여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커져서 작업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옆을 갖다가 보이지 않게끔 하겠다, 이 나뭇잎만 보이고 나머지를 보이지 않게끔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보시면 Opacity Map이에요. 다시 맵에 가서 올라가 보면 어디 있어요? 지금 Diffuse에 맵이 들어갔죠? 여기 보시면 Opacity라고 있죠? Opacity가 100이다 라는 얘기는 불투명하다 라는 얘기고 Opacity가 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투명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100을 주고요. 여기다가 오퍼시티에다가 맵을 줄 수 있어요. 비트맵 이용해서 이런 맵을 하나 줄 수 있습니다. 자, 매핑을 하다 보면 이런 맵과 이런 맵이 같이 나왔다 라고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 오퍼시티 맵을 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주도록 할게요. 자, 적용해서 보여줬어요. 자, 보시면 여기서 여긴 보이죠? 자, 전체적으로 자 매트리얼 위로 상위로 가서 얘를 보여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투명해지죠? 자, 이렇게 투명해지는 걸 갖다가 Opacity Map이라고 합니다. 자, 맵 내비게이션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Diffuse에는 어때요?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Opacity는 어때요? 흑백 이미지가 들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흰색 부분은 보이고 검정색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을 Opacity Map이라고 하는데 주로 언제 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에 나뭇잎 있을 때 이런 Opacity Map을 쓸 때도 있고요.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 캐릭터의 머리카락을 헤어나 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이렇게 Opacity Map을 이용해서 플레인으로 만든 다음에 머릿결을 갖다가 만들 때도 있어요. 혹은 건축 인테리어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합성할 때도 이 Opacity Map을 쓰기도 합니다. 자, 해서 플레인에다가 Opacity Map을 적용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데이터는 굉장히 작아졌고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만 볼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플레인을 한 장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0,0,0에 놓고 얘를 아래다 내리고 자, 이 플레인을 좀 더 넓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넓게 할게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되냐, 지금 플레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판이 밑에 있죠. 자, 나뭇잎이 있고 밑에다 판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밑에 판에다가는 제가 그냥 기본 매트리얼로 매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Create Right에 가셔서 Standard Target Spot 조명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들이우도록 할게요. 자, 이 타겟 스팟은 섀도우를 체크할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키라이트이기 때문에 필라이트란 개념으로 옴니 조명을 하나 위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겟 스팟 2점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섀도우를 만들도록 하고 옴니 조명을 위에다가 하나 설치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을 했어요. 이 필라이트가 너무 세니까 필라이트의 값을 좀 떨어뜨릴게요. 0.15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그림자가 생겼어요. 그쵸? 여기다가 휴 세이프 프레임 이용해서 얘를 확대해서 볼게요. 지금은 세팅은 이렇게 돼 있고요. 얘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에서 카메라 설치할게요. 자, 렌더링을 했더니만 오퍼시티 맵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얘는 여기 부분만 보이죠? 그런데 라이팅을 세팅해서 렌더링을 했더니만 그림자는 어떻게 됐어요? 예, 플레인 전체가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퍼시티 맵을 했을 때는 오퍼시티 맵을 했을 때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섀도우 맵은 가장 빠른 렌더 타임을 가져줘요. 섀도우 맵은 가장 빠른 렌더 타임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물질의 속성이나 성질 같은 것들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오퍼시티 맵을 썼을 때이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 아직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 이미지, 플레인 이미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퍼시티 맵을 했을 때는 반드시 레이 트레이스드 섀도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냐, 얘가 렌더링 했을 때 이렇게 나뭇잎 모양만 보입니다. 오퍼시티 맵은 캐릭터 애니메이션 할때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오퍼시티 맵을 썼다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섀도우는 레이 트레이스드 섀도우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